보도블럭에 선을 밟지 않으려고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중년의 아저씨. 주인공 멜빈 유달입니다. 외출해서 한 번 사용한 장갑은 바로 버려버리고 손을 씻을 땐 무조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로, 그리고 비누는 딱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이웃집 강아지도 지하로 이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이몬은 자신의 강아지 버델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멜빈이 한 짓이라고 확신합니다. 평소 모든 이웃들에게 폭언과 조롱을 일삼고 특히 자신을 게이라는 이유로 더 혐오하는 멜빈이었기 때문이죠. Do you realize that I work at home? 잘 나가는 로맨스 작가인 멜빈은 자신의 집중을 깨트린 사이먼에게 또 한 번 폭언을 하고 둘의 사이는 더욱 악화됩니다. Not if there's a fire. Not even if you hear the sound of the thud from my home one week later. There's a smell coming from there that can only be a decaying human body. And you have to hold Aggie to your face because the stench is so thick that you think you're going to faint. Even then, don't come. 이렇게 주변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멜빈의 또 다른 강박 증상은 매일 오후 정해진 식당에 가서 정해진 테이블에 앉고 특정 웨이트리스에게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이 매일 앉는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인신공격적 폭언을 해 내쫓아 버리죠. Appetites aren't as big as your noses. What? 이런 괴팍한 멜빈을 모두가 꺼려하지만 캐롤은 식당에서 유일하게 멜빈을 받아주는 웨이트리스입니다. 매일 똑같은 메뉴를 먹는 멜빈에게 캐롤이 한마디 하자 언제나처럼 짓궂은 말을 하는 멜빈. 그런데 멜빈이 어떠한 악담을 해도 담담하게 서빙을 해주었던 캐롤이 처음으로 정색을 합니다. If you ever mention my son again, you will never be able to eat here again.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me? You crazy. Yes. 돌싱인 캐롤에겐 천식이 너무 심해서 매번 응급실에 가곤 하는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멜빈은 다음날 점심이 돼서야 아이에 관해 물은 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짓거리에 비해선 나름 큰 트러블 없이 살고 있던 멜빈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웃집 사이먼이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사이먼이 다치던 말던 멜빈은 신경도 쓰지 않지만 강제로 사이먼의 강아지 버델을 맡아주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은 거칠고 나쁘게 하지만 정작 베이컨과 바비큐 조합의 진수성찬을 만들어주는 멜빈. 베이컨으로 데코레이션까지 완벽하게. 게다가 불안해서 밥을 못 먹는 버델을 위해 피아노까지 쳐줍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같이 데려 나오고 버델에게 줄 베이컨까지 일부러 남겨서 싸가는 츤데레 그 자체. 심지어 매일 산책도 시켜주는데 똑똑한 버델은 멜빈의 보도블럭 선을 안 밟는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멜빈은 처음 키워보는 강아지를 통해서 닫혀있던 마음을 점점 열기 시작하죠. 하지만 사이먼의 퇴원으로 강아지를 돌려줘야 할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옵니다. 버델 이야기를 하자 귀찮은 척하지만 표정은 숨길 수가 없죠. Well, it's been weeks and weeks. A few more won't matter. No, no. He definitely wants him back right away. He'll be by tomorrow.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쉽게 뒤돌지 못하고 들썩이는 그의 어깨. 처음으로 같이 살며 큰 애정을 주었던 존재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버델 또한 원래 주인인 사이먼보다 짧게 지낸 베이컨에게, 아니 멜빈에게 더 큰 애정을 갖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고 개밥 따위로 유혹하려는 어리석은 주인 새끼가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다음 날 멜빈은 착잡한 심정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마음의 안식처 캐롤 또한 가게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어 일을 그만둔 것이죠. Get Carol. Go get Carol or something. Just have her do my one meal here. You know, I'll pay whatever you want. I'll wait. 초조함이 극에 달한 멜빈은 결국 소리를 질러버리고 Do it! Out! Just shut up and get out! 모두의 바람 속에 가게에서 쫓겨납니다. 그대로 캐롤의 집까지 찾아간 멜빈은 표현에 서툴러 캐롤의 화만 돋구고 또 쫓겨납니다. I'm hungry. You've ruined my whole day. I haven't eaten. 집에 돌아온 멜빈은 깊은 생각에 잠기고 다음 날 집 앞에 의사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캐롤은 놀라서 집으로 뛰어가는데 그곳엔 멜빈이 보내준 큰 병원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My wife is Melvin Udall's publisher. She said I was to take excellent care of this little guy because you are urgently needed back at work. I promise you, at the very least, from now on, your son is going to feel a great deal better, okay? 그동안 싸구려 병원들에서 수년간 진전 없이 고생만 하던 캐롤은 이 말이 꿈만 같습니다. Doc, the additional costs, one way or another, will... Well, the costs are going to be considered. 게다가 치료비까지 전부 멜빈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말을 듣게 되죠. Mr. Udall wants to be billed. 반면 사이먼은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치료비로 바닥나 버렸고 수개월간 준비한 전시회는 실패해 버렸죠. 부모님과는 예전의 사이가 틀어져 버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애완견 버델마저 멜빈을 그리워하는 서러운 상황. 그동안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신이 어려워지자 모두 외면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인데 멜빈이 눈치 없이 찾아와 사이먼을 놀리다가 석고펀치! 깁스에 맞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 Is this fun for you? The life that I was trying for is over. The life that I had is gone and I'm feeling so damn sorry for myself that it's difficult to breathe. 예전 같았으면 듣지도 않고 가버렸을 멜빈이지만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Trying to give you a boost. 멜빈은 사이먼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버델은 사실 베이컨 때문에 자신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애정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사이먼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다음 날 점심을 먹고 있는 멜빈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캐롤.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인 멜빈은 끝끝내 편지를 거절하고 어이가 털려버린 캐롤을 뒤로 한 채 사이먼의 남친은 사이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볼티모어에 데려다 달라고 멜빈에게 부탁합니다. Can you drive him? Think white and get serious. 멜빈은 당연히 거절하고 이를 캐롤에게 말하는데 캐롤은 자신에게 차와 시간만 있으면 당장 떠나고 싶다고 성질을 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멜빈은 잠시 고민하더니 갑자기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롤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I'm gonna give my queer neighbor a lift to Baltimore. Okay. Hey. Now I want you to do something for me. What? I want you to go on this trip.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No, sir. 1초 컷 당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 You get off when you want to. My son. Bet said he's doing fine. 결국 성공합니다. 첫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 마냥 신나서 짐을 챙기는 멜빈. 상상도 못하던 세 명의 말도 안 되는 여행 조합이 완성됩니다. I've got the whole trip programmed. 여러 가지 음악도 상황별로 적어 분류해놓은 귀여운 멜빈은 여행에서 캐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화 이보다도 좋을 순 없다는 90년대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보아도 손색없는 영화입니다. 주옥같은 장면들과 대사들로 가득 차있어서 2시간 18분이라는 긴 런닝타임이 짧게 느껴질 정도이죠. 특히 두 주연 배우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의 말도 안 되는 연기력은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실제로 당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같은 영화에 이 두 배우가 차지했는데 영화에서 둘의 연기를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이 강아지. Let's go home and do some writing. Thank you.
너무나 유명한 영화라 이미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지만 아직 안 보셨다면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짐우비였습니다.